몸집은 작아도 아주 큰 힘이야, 큰 힘. 우리한테는 엄청 큰 힘이야. 너무 즐겁게 해주니까. 뭐, 나를, 우리 집사람 위로해주는 그게 정말 내가 못하는 그거를 저놈이 다 아니까. 우리 둘이 자나까 역자라 둘이야, 공. 공 봐, 공. 우리 공, 우리 할머니 공. 응. 할머니, 할머니가. 좋죠. 얘가 장난하고 막 그러면 나도 같이 신나지. 그리 때문에 행복한 거지, 식구들이. 똥똘. 어디로 갖고 가, 어디로. 똥똘꼴. 똥똘꼴. 대자고 있는 거야, 요거. 야, 기술자야, 기술자. 아, 이거. 야, 기술자네, 기술자. 사람 같아, 사람. 아이고. 야. 꽉 차고 왔네. 아우, 아주 잘 낚아채가. 등지고 살아서 등지고. 나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많이 챙기기 시작했지. 날들은 먼저 죽지 말래. 나중 죽는데 죽었네. 자기 죽은 다음에 죽으래. 근데 항상 그러지. 내가 먼저 앞에 가야 편안하다고. 근데 아니 내가 다 일거리 이제 일을 다 처리하고 내가 떠나야지. 나도 뭐 어떻게 떠나. 같이 가든가 해야지. 야, 그렇지. 아유. 내가 또 해줘야지. 열면서 똥뜯어야지. 저 현관문 열면서 똥뜯어야지. 일로와. 똥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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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려달래.
3, 2, 1. 아유. 며칠 이마다 둘이 지금 항상 이러네요. 그러죠. 또리또리. 손주 같은 애들, 애들 손주들 키우는 거 뭐냐. 동물이라고 생각 안 해. 걔라고. 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난 얘가 없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몇 번 그랬어요. 근데 기절했겠지, 기절. 몇 번 그냥 화장실에서 부러졌지. 애들 아빠 없을 때 빨래를 걷다가 거기에 그냥 땅땅하고 넘어갔는데 내가 거기서 못 나오는 것. 아,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로 막 구탱이로 처박혔으니까 저 구탱이로. 엄마 근데 세상에 얘가 와가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사람 모양 다리가 보이니까 막 긁는 거예요. 막 긁고 이제 우리 할머니 어떻게 됐다고 그런 거를 얘가 내가 몇 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때는 이러고 나를 쳐다볼 때는 슬픈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 우리 할머니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일로 와. 똥똥 할머니한테 하자. 할머니한테 와야지. 할머니한테. 뽀뽀하고 뭐하고 아주 사랑같이 해줘, 사랑같이. 뭐 어떻게 이러면 손자같이 봐야 돼. 손자보다 더 귀엽게 해주다시피 해, 얘를. 그러니까 그런 걸로 아마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위안을 사는 것 같아. 누가 옆에서 위안을 안 해주면 세상 살겠어? 좋은 사람 저렇게 손발짝 안 하는데 누가 살고 싶겠어? 또리가 없었으면 웃음이 나오진 않을 거야. 아마. 맨날 그냥 울고 왜 나를 살려놨냐, 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냐, 뭐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살려놓 뭐 이런 소리가 아마 엄청 들었을 거야. 근데 나 같은 놈 만나가지고 참 저렇게 됐다는 게 남자로서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너무 불쌍했어요. 옛날 생각하면 진짜 다 마음 안 아픈 사람은 없죠. 방아찰이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어디 갔다 놔도 저 사람은 나를 굶기지 않을 사람이다 그런 믿음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경찰 시험 보내는 그런 공고가 뜬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공무원 시험을 좀 봐야 되겠다고 근데 한 번에 이렇게 됐어요. 어느 날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력기니까 확 덮치고 짜파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뭐 아우 나 오늘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랬어요. 아우 다행이라고 그랬더니 다음서부터는 저기 하지 말라 그랬더니 안 할 수가 있나 뭐 직업이 그런데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아우 응? 라면이나 식구 슬슬 그냥 돌아다니면서 응? 여기 와서 구경하고 저기 가서 구경하고 라면 하나씩 끓여 먹고 그냥 그러고 다니자고 그러고 응? 정년 퇴직하면 그러자고 차가지고 슬슬 놀러 다니자고 그러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그냥 숲으로 돌아간 거죠. 2019년 1월 17일 날 저녁서부터 그 다음 날 또 1월 19일 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중환자실로 다시 갔으니까 그날 일어났던 그 하나하나의 그 사람들의 얼굴이라든지 모습 그런 게 지금도 아주 머리에 그냥 생생해. 지금도 생생해. 2019년 1월 17일 9시에 일을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막 헛구역질 나고 토하고 싶은데 토하지도 않 나오지도 않고 옆구리가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속 내시경하고 막 그러는데 이 옆에 신장이 있는데 무슨 염증이 좀 있었나 봐요. 걸리는 환자들 보면은 그 독한 항생제 맞잖아요. 그걸 맞는데 한 20일을 밥을 못 먹고 그냥 계속 토하는 거. 맹물만 먹어도 토하는 거야. 막 맹물만 먹어도 토하고 오락질하고 막 그래서 밥이라는 걸 대지 못했어요.
이 손발은 다 아파서 괴사가 된 거죠. 다 새까맣게 다 탄 거죠. 담당 박사님이 그러더라고. 이미 이 괴사된 건 어쩔 방법이 없다. 여기 와도 집사람 아프다고 그러지. 그냥 그때는 그냥 세상이 그냥 멍해. 멍해. 그냥 멍하고. 팔, 다리 양쪽 네 번 수술했지. 옆에도 저기 신장 있는 쪽도 여기도 해고 수술했죠. 그렇게 해서 다섯 번을 수술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이게 내가 이게 몸이 아 내 발이 없어. 응? 아 나 지금 생각하니까 또 눈물 날라 그래. 그러면 우리 둘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울면 같이 울어줘요. 예. 아유 말도 못해 그냥 우리 또래 우리 할머니가 할머니가 우리 또래 일로 와 우리 할머니 우리 똥돌 옷 입어야지 우리 똥돌 옷 입자 일로 와 이거 오잖아 우리 똥돌 옷 입자 아유 이뻐라 이름이 똘이잖아요 근데 왜 똥돌 하세요? 얘가 이제 대변을 보잖아요. 그럼 대변 보는 것도 이쁜 거예요. 대변 본 것도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 대변 본 것도 이뻐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똥돌이라고 그렇게 쳤어요. 뭐 들어? 아, 왜 또? 왜 또 뒹굴어? 뚜리 할머니 옷 입으니까 옷 입어야지 뚜리 머리 쏙 들어야지 아 그렇지 아 왜 그래 아니 오늘 왜 아유만 하지 응? 아유 뚜리 입 아유 이빨 보자 이빨 어디 이 아유 이빨 봐 이 내가 얘 맨 처음에 걔 데리고 왔을 때 이제 조금 더 크고 나서 2년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그냥 이렇게 배를 이렇게 뒤로 잡기면서 내가 그냥 한드는 소리가 아유 그냥 말하자면 아유 그냥 그러잖아 그게 습관이 된 거야 아유 그러면 제가 아주 딱 자빠져 긁어달라고 우리가 없었으면 집사람을 데리고 나왔겠지. 세미라도 같이 나가야지. 누구한테 맡길 거야? 집사람 혼자 있을 때 내가 갑자기 일을 보러 나간다. 그랬더니 쟤한테 맡기고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지, 집사람을.
문제는 이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냥 개다리 번쩍번쩍하고 다리니까. 아, 얘가 벌써 눈싸움이 시작한다. 개다리 번쩍. 3, 2, 1. 이봐, 뜨는 놓는 거 계속 공잖아. 수도 없이 다니면서 그냥 그러고 다니니까 하루에 하나, 둘, 셋. 하루에 한 2, 30번을 할 것 같아요. 2, 30번을요? 네. 그냥 한 방울을 떨어뜨려도 다리를 들고 그냥 많이 눕는 거 뭐냐. 한 방울을 떨어뜨려도 저 이불에다가 많이 쌀고 뭐냐. 그래도 가슴, 이렇게 가슴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데도 들고 놔요. 얘가. 그래서 내가 맨날 야 너는 맨날 이렇게 개다리 번쩍하냐, 응?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죠. 대변은 저기서 잘 자기 패딩 돼서 그래도 넣는데 소변은 안 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넣으니까는 그게 이상한 거죠. 저도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 2년 동안은 패드에다가 잘 넣었어요. 패드에다 잘 넣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된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보니까 이불에다가 넣더라고요. 어머, 얘 웬일이라고 깜짝 놀랬죠. 어머, 얘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깜짝 놀랬는데, 혼내켰죠. 한번 이렇게 세게 능댕이 때려보고, 혼내켜도 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계속 그때부터 이제 넣기 시작하는 게 점점 갈수록 횟수가 늘어나는 거야. 나이 먹을수록 횟수가 더 많아졌어, 또. 저봐. 기둥에다 우물 싸잖아. 기둥에다. 저봐. 한참 싸네. 또 거기다 개들 해보자, 또. 아이, 물 먹어. 물 먹어야지. 개다리 번쩍 한다. 개다리 번쩍이야. 아유. 어허. 네 빨래 넣는다고 쫓아나왔냐? 이놈. 아이고. 야. 날이 좋아서 금방 말라갔다. 오. 이리 와봐. 또 번쩍이야, 또. 냄새나, 이리 와. 이리 와봐. 아이, 착하다. 아, 이뻐. 야. 니가 막 이거 오줌 하도 싸가지고 이거 다 또 빨았어, 또. 응? 뭐 알아듣기나 하나? 너는 짓거리라 나는 그냥 나대로 싼다. 또 싸. 저. 아주 귀여워 죽겠어. 응? 야, 더 뒷발질을 왜 하냐? 이리 와. 이리 와. 또 이렇게 해야지만 또 저 다리고 귀가, 응?
예? 귀가 더 좁고 쓰고 말이야 이거. 예? 우리 뚜리가 응? 건강하게 잘 자라고 아프지 말고 아무데나 가서 개다리 번쩍 안 하고 응? 그러고 살면 할머니하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할머니가 좋겠니? 그거 하나만 딱 고치면 되는데 그걸 못 고쳐가지고 응? 개다리 번쩍고 개다리 번쩍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문제. 그것만 고쳐주면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